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어제 일본인 역사 기행단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가 하면 일본 군함도의 참혹한 강제노역 실상을 증언하고 고발한 고 서정우 씨의 생가도 찾았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몇 대째 가난을 물려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동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한 박치화 선생의 고가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고가는 하동 독립선언서가 발견된 곳이기도 해 보존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지원 제도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제74주년 광복절이었죠. 과거사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양심 있는 일본인들은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서정우 씨의 생가터를 방문했고 원폭 피해자도 만났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18km 떨어진 작은 섬 하시마, 일명 군함도입니다. 이 지옥섬에서 한국인 수백 명이 강제로 동원돼 노예처럼 부려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의령 출신인 서정우 씨도 할머니와 농사를 짓다 만 14살의 나이로 끌려왔습니다. 경병 통지서 오면 그 가야 되지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갈래 도망 안 가나? 만약 도피하다고 벌 받아. 서 씨는 해저 1000m의 갱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에 내몰리다 이동한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피폭을 당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 사회 강제동원 실태를 앞장서 고발하다 54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 씨가 살던 생가토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공무원과 대학생 등 12명으로 꾸려진 일본인 역사 기행단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손장했는지 그 배경도 알고 어떤 가정에서 거기 강제동원 당했던가. 이들은 생가터를 방문하기 전 임진왜란 등 한국 역사를 기록해놓은 의병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이에 앞서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도 찾았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원폭 피해자인 김도식 할아버지 등 5명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천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각에서 고개 숙여 고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양심 있는 일본인들의 행보가 과거사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몇 대째 가난을 물려받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딴 시골에 자리 잡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이곳에 사는 허정일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했던 김운수 선생의 외손자입니다.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일가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허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병이 생겨 20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로 신장투석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일이 두지 말고 차라리 집안일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와서 보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 당시는 그 생각이. 의병으로 활동한 유상열 선생의 손녀 유경순 할머니도 50년을 노점 생활을 하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밥을 예사로 굶으며 다섯 자식을 키웠지만 대학은 한 명밖에 보내지 못해 한이 됐다는 할머니는 최근에야 정부 지원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참 옳게 살도 못하는데 지금도 옳게 살도 못한다. 그런데 이래가 사니까 억울하지.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7명은 월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 최대 250만 원의 보훈급여 제도가 있지만 후손 중 단 한 명에게만 지급될 뿐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생필품을 기부하거나 집수리를 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늘었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가로 가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광복 74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태풍이 더위를 몰아내진 못했습니다. 현재 사천과 하동 남해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또 폭염특보는 오늘 안에 내륙을 중심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북서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내일 토요일에는 늦은 오후 거창과 함양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차차 벗어나며 구름 가끔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체로 24도의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2도, 함안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산청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뜨거운 햇빛과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동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박치화 선생의 고가가 폐가처럼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광복 74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독립운동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정량면 두전마을. 마을 안쪽의 파란색 대문집은 1919년 하동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박치화 선생의 집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고 집안 곳곳이 낡아 폐가처럼 변했습니다. 지난 1986년 지붕을 수리하면서 안방 천장에 있던 하동 독립선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분들 생가를 보존하고 또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 생가 보존이 절실하다. 하동 독립선언서는 박치화 선생을 포함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12명의 서명이 담긴 지역의 독자적인 독립선언서로 원본은 국가지정물 제12호로 기미 독립선언서와 함께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박치화 선생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 정량면장 직책을 사직하고 하동장날 하동읍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만세를 부르며 군중들에게 독립만세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곳은 박치화 선생을 따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동생과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하동지역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해 박치화 선생의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지사 12명의 공훈비와 기념관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과 또 인근 광양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다 그 총망라해서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유산을 찾고 보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2차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1차 모집 당시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2차 모집 때는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이재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만 18살에서 34살 사이의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넉 달 동안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선 3천여 명 넘게 신청했지만 절반 이상인 1,5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해야 하는 등 지원 자격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거주한다는 것을 두게 된다면 그전에 거주지를 미처 옮기지 못했던 청년들은 6개월 뒤에 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상남도는 2차 모집부터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당시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대학교를 수료한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식비와 교통비는 월 1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면접 관련 비용에 대해선 한도도 없앴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남도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많은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0여 명을 선발하는 청년 구직활동사업 2차 모집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드림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임창민 선수는 팔꿈치 수술을 받고 460일 만에 1군에 복귀해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심경은 어떨까요? 박성은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NC의 돌아온 든든한 마무리 투수 임창민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팔꿈치 수술 후에 약 1년 3개월 만에 복귀신데요.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요? 지금도 뭐 정상 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지금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태라서 경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상을 딛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실 거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네. 실제로 몇 경기 뛰어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매일매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전에 했던 느낌이랑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새롭고 조금 설레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닝을 잘 막았을 때 그런 쾌감이나 이런 것도 몇 배는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NC파크가 투수 친화적인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마운드 위에 서서 경기를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수비들의 시야가 너무 잘 나오게끔 만들어진 구장이라서 집중도도 좋게 만들어졌고 해서 수비하는 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즌 동안 NC 불펜 투수들이 부상도 좀 많았고요. 선배 투수로서 많이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번 남은 시즌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인지요? 부상이란 게 모든 선수가 안 아프고 잘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처해진 상황에 뭐 누가 다치던 간에 그 선수를 메꿀 수 있는 선수가 또 잘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올 시즌 최대한 여기서 안 아프고 잘 마무리하고 팀은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다들 좀 부담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작년에 최하위를 기록도 했고 그리고 지금 필승조들이 재구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다 같은 사람인데 네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냥 거기서 잘 던지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살아남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못하는 부분은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라고 그냥 그 정도만 제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임창민 선수를 손꼽아 기다리셨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되게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임진왜란 우척현 전투 전승 기념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재활 승마 체험 활동이 오늘 오후 1시 함안군 승마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제2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장터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진주시 논계시장에서 열립니다. 남해군어가 참돔 우럭 소비촉진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 이마트 본사에서 열립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독립유공자 유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축식에선 올해 광복절 기념 서훈 대상에 포함된 독립운동가 전사옥 선생 유족이 건국 포장을, 전병창 조용명 선생 유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경축사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삐뚤어진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이제는 기술 독립을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무모하게 시행하는 경제 침략은 우리 국민이 또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기술 독립을 하게끔 만들고 있으며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절이자 일본에게는 패전일이라며 아베 정부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하는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 철도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거창과 함양, 합천군을 비롯한 영호남 10개 자치단체는 최근 실무자 협의회를 갖고 다음 달 6일 예정된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 국회 포럼 준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달빛 내륙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로봇 복합 문화 공간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다음 달 7일 개장합니다. 창원시 구산면에 125만 9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된 로봇랜드에선 5개관 11개 콘텐츠로 구성된 전시 체험시설과 쾌속열차, 스카이타워 등 다양한 민간 놀이시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로봇 연구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는 로봇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공식 개장 행사는 다음 달 6일 저녁 로봇랜드 테마파크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이 중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번 사업은 중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청소년 쉼터와 미인과 대안학교 시설,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 시험장을 방문해 학습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의 올 상반기 매출액이 4조 2,22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8%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3,945억 원으로 25.3% 감소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었으나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210%던 부채 비율을 184%로 낮춰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3,648개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경남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06개호,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129개호입니다. 진주역 신도시의 한국 세라믹 기술원과 경남 대표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세라믹 기술원은 열악한 환경의 도내 작은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와 강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물섬 남해 마을이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남해 태화농산 영농법인은 남도 마을 48톤을 시험용으로 대만에 우선 수출하고 반응에 따라서 이달 말 250톤을 추가 선적할 계획입니다.
남해 마늘이 비교적 가격은 높지만 대만 시장을 장악한 남미와 스페인산 마늘보다 품질이 좋아 경쟁력이 있다는 무역업체 평가에 따라서 이번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산청군이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전과 어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배스와 블루길 등의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사업에 나섰습니다. 산청군은 오는 11월까지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